쉐보레와 테슬라가 지난달 나란히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랐다고 밝혀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브랜드별로 다른 통계 방식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GM 쉐보레와 테슬라가 이달 초 나란히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랐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쉐보레는 3월 전월 973대 대비 40.1% 증가한 1,363대의 수입차를 판매, 국내 24개의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3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쉐보레가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콜로라도 차버스 차 갤러리 이동 쉐보레가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콜로라도 쉐보레 측은 자료를 통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4위와 3위를 기록했다면서 작년 11월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 카이더 집계에 포함된 이후 줄곧 상위 5위권을 유지하며 수입차 시장 내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테슬라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3월 총 2,499대를 출고해 수입차 전체에서 1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쉐보레와 테슬라가 각자 수입차 3위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쉐보레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카이더 통계 자료를, 테슬라는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대수 통계를 바탕으로 한카이즈 유데이터 연구소 이아카이즈 유 자료를 사용해 집계했다.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 벤츠와 2위 BMW는 다른 브랜드와 판매 격차가 커 집계 방식이 다르더라도 순위에 큰 변동이 없지만 3위부터는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카이더는 협회에 가입한 국내 24개의 수입차 브랜드만 기준으로 집계하고 카이즈유는 국토부 신차 등록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두 가지 통계를 비교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는 카이즈유가 맞지만 이 통계에는 직수입 차량까지 포함돼 정확한 집계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차종별 1위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폭스바겐은 이달 초 티구안이 3월 총 1,022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월간 베스트셀링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자사의 유리한 통계를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판매 대수나 등록 대수 집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